월간과 일간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재성에 해당하는 이 사람한테서 형이 걸립니다. 형이라는 것은 거기 음명이거나 묶이거나 또 거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죠.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충보다는 정도의 색이 강도가 약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주에서는 자기의 필요한 기운을 묶어버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사신합을 하면 수가 되지 않습니까? 수가 되면 처음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신합이라고도 하고 사신형이라고도 하고 사신파도 됩니다. 이런 파도 되고 형도 되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정제와 결혼을 합니다. 이 시기에. 이 정제와 결혼하는 시기를 제가 이제 유추를 해봤어요. 유추를 해본 게 뭐냐면은 무인대운이다. 자, 경신대운에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1998년 무인세운입니다. 무인세운이 오는데 무인세운이 1998년이면은 3대운의 그 시기죠. 그죠? 이 시기에 결혼을 했다고 유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봅시다. 여기가 인신, 대운과 세운이 또 인신충이면서 자, 인신이 들어가니까 인사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인사신 형이 걸립니다. 인사신 형이 걸리니까 이분은 어떤 상황이 됐겠어요? 재성에 묶였잖아요. 이 재성에. 재성에 묶이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정이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나는데. 워낙 강하죠, 그죠? 또 자기의 일지에도 정제를 깔고 늘 여인, 내가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주고 싶은 그런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이 시기상으로 좋은 시기가 왔다 했지만 이렇게 아주 자기의 힘을 다 빼는 상황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사신 형이 엮여지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이분이 아까 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 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비겁이죠. 궁극정제가 되잖아요. 이금 하나 놓고, 또는 관성을 꺾어버리잖아요.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통변을 하는 거죠, 이것이.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재성의 입장에서 이 사주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럼 일간이, 이 재성 앞에 이 일간은 추풍낙엽이 보죠. 벌벌, 펄펄 끓는 물이죠. 물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이게 저, 이미 결혼을 했던, 자기 힘이 강하죠. 겁제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생김새도 화가, 이게 따뜻하고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여성스럽겠습니까? 여기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사람하고 이 일간이 초혼을 하는 거예요. 초혼을 하고 이 여자는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좋다.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군과 성을 설명할 때 굉장히 자기 배우자, 부모님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다 주는 거예요. 돈을 벌면 다 맡기고. 근데 이제 이게 형이 되는데 우리가 유심히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지장간을 한 번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정화를 중심으로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화를 중심으로 지장간을 살펴보면 여기 하나가 임수가 있죠, 그죠? 여기도 하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대운에서도 왔죠, 그죠? 대운에도 지장간에 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사람은 벌써 이 재성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아이가 둘이나 있는 상황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궁극정제, 소위 배우자 덕이 없는 사람이고 자식 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비겁이 너무 강하면 관성도 깨트리지만 비겁이 화에 의해서 토도 말라버리죠.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볼 게 있어요. 2007년 정도. 이 시기가 2006년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저기 신유대운이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면 또 뭐가 되느냐면은, 이
몸이 재성과 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편재를 추구합니다. 편재를 추구하면서 또 간성을 만납니다.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비겁이 강한 이 사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재성이나 관성이나 식성조차도 자기의 힘을 빼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시기에 이 사람이 바람이 나요. 바람 나. 여자가 그래서 또 밖을 나갑니다. 접입운이 2006년 정도 되는데 2005년이 을류년이에요. 경신대운의 2005년은 을류년이에요. 을류세운이거든요. 이 세운의 이 재성은 다시 사유합을 하죠. 그죠? 또 당연히 이게 사신형도 하고 신유가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하러 갔는데 돈벌이 열심히 했죠. 돈벌이 열심히 하다가 이 재성이 금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시 관성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과 또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혼을 하는 그런 아픈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주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돈을 벌면 어디다 돈을 쓰겠습니까? 재성이 들어오니까 항상 이 재성에 해당하는데 돈을 쓴다. 그러면 이 재성에 해당하는 이것이 뭐냐? 화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다 돈을 씁니까? 자기 배우자가 사라졌으면 화의 특성이 뭡니까? 밝고 환하고 네온사인 빛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야에 가서 돈은 떨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돈을 쓰고 자기의 짝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시에 그러면 자녀 부분도 한번 봅시다. 관성에는 자녀도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합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정임합을 하여서 이게 날아갈 때 이게 다시 무게합도 돼버리면 이 아이가 온전하지가 않죠. 그죠?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지지는 않고 이 사람에게는 요 아들 하나가 있어요. 요 형이 되니까 이것도 딸이 있을 수 있지만 없어졌죠. 그죠? 다른 데서 이 배우자 있는 몸에 다른 데서 나온 자식이에요. 이 사람의 자식은 요걸 하나라. 증가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온전하지가 못해요, 또. 왜냐? 좀 부모의 너무 큰 억압도 받았겠지만 이 자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힘이 빠지는 이분이 뭐겠습니까? 아들의 자기 엄마니까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밑에 지금도 붙어있고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군대를 가지 못할 정도 이런 상황이다. 자기 돈벌이는 다 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서로 알고 있지만 자기 돈벌이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건 금수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면서 또 사신이면 젊은 시절에는 많이 돌아다녔겠죠. 그죠? 지금은 그래도 시기상으로 여기 지금 들어왔어요. 임술 68년생이니까 임술 대운에 와서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데 오술 합으로 돈벌이를 계속합니다. 근데 자기 힘은 좀 많이 빠지죠. 자존심이나 주관은 확실한데 물론 뭐 좋은 성형차도 끌고 다니고 집은 없어요. 근데 돈을 버는 만큼 다 써요. 더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자녀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고 또 이 여자로 인해서 돈이 다 들어간다. 그런 상황이고 논인이 되더라도 활동을 계속한다. 시기상으로 이 사람에는 금수의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돈 떨어지지 않고 무난하게 살았지만 이 기운을 감당을 못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배우자가 또 지지가 합을 하죠. 지지가 합을 하면서 또 여기 경신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임합을 하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 결국 이럴 때 그쪽에 몸이 따라갑니다. 이 몸이 따라가고 2006년, 2007년 접입운. 그죠? 여기 접입운에 오면서 정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좀 더 많은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주 하나를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사주
풀이라고 이래 봐도 되고, 그래서 사주풀이부터 먼저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뭐가 필요한가를 한번 접근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직업으로 보면은, 직업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자신에게 필요한 기운을 직업으로 하면 오랫동안 한다. 자, 신유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은 금이라면은 철강, 제철, 제련, 뭐 다양한 뭐 광산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 사람은 철근을 건축에 있어, 건축업도 되죠, 그죠? 철근을 이렇게 묶어 매는 거 있습니다. 철사로 이렇게 묶어서 단단하게 고정하고 세면을 붙는 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익이 평균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올리면서 몇몇 직원을 데리고, 또 여기 아래 사람인데 자기 형제, 동생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이는 잘 하는데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운의 흐름이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좋죠, 그죠? 괜찮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제 좀 술의 운이 올 때는 좀 더 경자 신축 괜찮죠, 그죠? 이민 개묘 그래도 무난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이 술 대운이 올 때 조금 조심해 준다면 삶에서 돈 부담은 가지지 않지만 결국 배우자 덕도 별로 없죠, 그죠? 그저 배우자보다 돈은 추구하는데 근본이 약하고 사람이 여리고 착하다. 그리고 자식 덕도 별로 없죠, 그죠? 그리고 이 배우 모친도 이렇게 형이 돼 있죠, 그죠? 아버지는 이 기운이 강하니까 사업 그 되고 나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 형에 대한 의미, 합에 대한 것도 아주 간단하게 정임합은 어떤 거냐? 장정 음란지합이라고 하는데 좋은 합을 하면은 그것을 인수지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합이 제대로 안 되면 뭡니까? 이거 나쁜 거, 음란지합이다. 이 경우에는 음란지합이 작용했다. 뭐 합에 대해서는 또 이런 정도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또 다음 강의를 하면서 이 사주 말고 다른 사주를 가지고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